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천국의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복됩니다. 이 초대는 선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의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쉼, 레스트,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쉼은 어떤 쉼이냐면 마음의 쉼입니다. 물론 몸도 쉬어야죠.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마음에서 정말 쉬어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식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몸은 일단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잠을 자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 누워있든지 아니면 가장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으면 몸이 쉰다 느끼잖아요. 내 마음은 어떻게 해도 내 의지대로 잘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조작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 안에 간섭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마귀는 위조의 규제죠. 자꾸 뭔가를 왜곡하고 위조하는데 모든 걸 다 위조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위조할 수 있고 다 사랑도 위조할 수 있고 다 위조할 수 있는데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우리 마음의 안식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디 제조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선물을 제조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메이드 인 천국, 메이드 인 천국의 마음의 안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값없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려고 하세요. 자격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락도 걸어놓지 않고 비밀번호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가져가는지 내가 분명히 받았는지 사인하고 자기 이름은 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하지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려놓고 채이는 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에 주님은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쉼이 필요하세요? 잘 모르기도 하시죠? 내가 마음의 쉼이 정말 필요한지를 모르는 분도 계세요. 저도 종종 쫓기다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의 쉼이 필요한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서 주님 내가 마음의 쉼을 가져가겠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쉼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죄입니다.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요. 어떤 트랙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정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을 그들에게 자꾸 제시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배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섭받고 통제받고 속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싫어합니다. 부모를 자녀들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잘생긴 남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아빠 닮았구나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어요. 분명히 잘생겼기 때문에 칭찬이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잘생겼단 말은 인물만이 아니고요. 예, 영특해 보인다 뭐 그런 거죠. 예, 또 아빠의 좋은 점이 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건데 본인은 힘들어 하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은 무슨 이 오만 컴플렉스로 교육학자들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뭔가 통제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마음 안에서 통제받는다는 생각만 주면 싫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네. 퀘션마크 세 개면 싫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낙원의 인간이 됐고 하나님과 싫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게 그런가요? 자유로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간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싫어지게 만드는 그 인격적인 악, 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계속 벌려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악하게 구속하고 통제하는, 예, 보이지 않는 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트랙을 따라가려고 하면 뭔가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토양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니까 자꾸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밥도 설고 뭐 타이어 바람도 빠지고 뭐 몸도 자꾸 어디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고 왠지 뭐가 꼬이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이 자꾸 가닥가닥 우리를 확보해놓고 통제하고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예, 죄의 속박은 하나님의 속박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선생님의 속박을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가서 음울한 어떤 동아리 서클, 불법적인 서클에 거기에 속박을 당해요. 예, 거기에 가서 타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지된 것들을 그들이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은밀한 그들만의 은어를 만들고 그러면서 속박당하는 거예요. 짜릿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속박당했다는 것을 알아요. 자유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속박이 생기면요, 이제 그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꽁꽁꽁꽁 묶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는 해결책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의 저자이신 창조자이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열쇠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그게 그런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난 여름날에 대해서 나는 실토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두 가지 도피책을 찾습니다. 소극적인 도피책은 의미 없는 욕구에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을수록 중독은 좋아요. 사실은요. 아주 가볍고 소프트한 것들, 별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나는 점점 중독되어서 나를 잊고 도피
해갑니다. 그러나 그 결박이 풀어지진 않아요.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질환의 배후에는 바로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피 방법은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라에게, 환경에게, 내 운명에게, 삶에게 다 전가하지만,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원망하고 전가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조직이나 이런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전가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인격체에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원망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학교를 원망하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을 원망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원망하는 것보다는요, 목사님을 원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결국 마지막에 가장 인격적인 분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때 도피책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쉼을 방해하는 그 죄가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이 결국은 화목하지 못하도록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게 우리의 마음에 대한 죄의 명령이에요. 커맨드예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조직이 되어 있어요. 구제받지 못하고 해결책이 없는 반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의 멍에 아래 묶여있지만 그것을 벗지 못해요.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엮어놓고 모든 것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반란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우리의 참된 왕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가 진정한 리더이고 왕이고 영웅이라면 어떻게 이 반란군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그런 거예요. 역대의 위대한 군주들은 모두 다 그 과제를 가졌어요.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하나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 세력들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반군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대부분의 군주들은 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자기의 힘과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는 항상 앞에서 말을 타고 직접, 그 젊은 그가 앞에서 직접 진군했습니다. 인도에서 난공불락에 마지막 저항하는 성을 만났을 때도 정말 오랜 그 정복 전쟁의 여정에 지치고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했지만 그는 부하들이 따르지 않자 제일 먼저 성벽을 넘습니다. 물론 부상을 당하죠. 그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리고 앞장서서 그리고 적들을 위압하는 힘으로 그 반군들을 다 자기 안에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는 일찍 요절했고 그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대제를 물리치는 그 알렉산더의 위협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줄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케사르, 그는 로마 공화정을 이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단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예, 그는 결국 그 일을 해내죠. 그러나 모든 반란을 그는 진압하지 못합니다. 징기스칸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제국을 꿈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저항하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징기스칸이 한 것은 가장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기병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 이 독일의 그 고속도로도 예, 히틀러의 업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역대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또 전제적인 군주였던 사람들은 다 길을 닦았습니다. 근데 길을 아무리 닦아봐야 그 유명한 고대의 가도들, 그 가도들을 아무리 닦아봐야 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고속도로가 8차선, 10차선, 12차선, 16차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몽골의 고속도로는요 100차선, 200차선입니다. 몽골의 초원에는 차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병대를 조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병대. 그들은 말을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활을 잘 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쐈느냐면 전속력을 당해서 풀 갤럽으로 달리면서 뒤를 향해서 화살을 쏘면 조그마한 링을 맞출 수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 결국 그들은 중국을 정복할 수 있었지만 일시적인 데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갈공명은 역시 이 중국의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 남쪽 그 미개 쪽 남만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정복 여행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그 남만의 왕인 맹획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듯이 마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어가 칠종칠금이죠. 일곱 번을 싸워서 이기고 그를 붙잡았는데 마음으로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되지만 제갈공명은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또 가서 정복을 하고 또 잡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승복을 안 해요. 또 풀어놓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으로 승복을 해야, 왜냐하면 그래야 반란군을 평정할 수 있으니까 제갈공명이 특별한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잡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리 치워버려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 그랬더니 그제서야 맹획이 승상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왕화말리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왕화말리가 아니라 복음말리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어떻게 하죠? 죄는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바이러스와 DNA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그렇게 묶어놓고 우리를 죄의식에 빚진 자로 채무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반군을 무력으로 제압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의 멍에 아래 지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반란군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성이 깨어나면 갈수록 왠지 비판적이 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의 목적이 뭔가가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역이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판적인 지성은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얼고 놓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완벽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속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속박은 금세금세 더 강력하게 나를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토벌하시는 대신에 그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천국에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초대하실까요? 쉬라고요? 듣기는 좋은 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쉰다고 마음이 쉬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마음에 묶여있는 이 속박들을 풀어야 내가 쉴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허리띠를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꽉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는 이 꽉 마음이 메어있는 것을 내가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예,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지를 주님께서는 배우게 하십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세례교육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처음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교회도 좀 다닌 경험도 있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지식도 있는데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런 형식적인 이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작용하는 원리 어떻게 내 안에서 복음이 진짜로 좋은 소식이 되는지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례받는 분만이 아니라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내신 분들도 양육을 해보면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청소년 시절부터 몇 번의 신앙체험이 있었고 그중에는 뜨거운 신앙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 내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멘토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언저리에서 신학 수업을 받은 게 십몇 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책을 읽었고 사역도 했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복음의 내적 원리를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요? 진짜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배우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 복음의 내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유해져요. 두 번째, 그런데 이 배우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멍에를 메래요. 멍에를. 멍에는 뭐냐면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요. 새끼 송아지한테 작은 멍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새끼소는 멍에가 쉬워요. 왜냐면 어미소가 무거운 거 다지거든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왜 멍에를 메라고 말할까요? 왜냐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고 모방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식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멍에이냐 하면 죄가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속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박을 풀러가지고 그러면 금방 요요 현상이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또 묶일 거예요. 다시 또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묶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그 십자가 멍에를 메면 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어미소가 무서워서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미소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게 해요.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트랙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멍에를 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트랙을 따라가는 것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법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법을 거기에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성품을 배워야 돼요. 성품은 뭐냐면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려면 같이 살기 위한 성품을 배워야 돼요. 예? 같이 하는 시간이 지겹지 않고 같이 가사의 일을 하는데 무의미하지 않고 예. 누가 그걸 쓸 돈을 주라고 해도 별로 내키지 않을 그 일을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할 때 이게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귀하다는 것을 서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서 계속 팔을 다듬으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채를 계속 썰면서 막 썰수록 행복해요? 네, 그건 배워야 해요. 함께 하는,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성품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있으면 그런 것을 배워요. 무엇을요?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즐거움을. 천국에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슬픔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우리가 배운 슬픔은 빼앗긴 억울함, 분노, 좌절감, 상실감, 그래서 찢어지는 슬픔이었어요. 무너지는 슬픔이었어요. 그냥 죽음이 차라리 더 생명보다 가까운 그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긍휼 슬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사람됨의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어요. 여러분, 쉼을 얻어요. 기쁠 때만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슬픔은요, 우리를 고양시키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책임과 자유에 대해서 배웁니다. 책임은 항상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는 우리를 방종과 방임과 방탕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책임의식이에요. 그리고 자유함은 방임과 방탕에 그치지 않고 그 자유함은 많은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예, 우리에게 행동의 여지를,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새로운 창조성이 깃들일 수 있게 만드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자유와 책임의 성품을 배웁니다. 주님과 멍에를 메고 동행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이 파트너십의 성품이에요. 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자기를 빼앗기는 그런 뭔가 속상함이 아니고 그 헌신은요, 금방 번아웃 되어버리는, 지쳐버리는 엄마가 뿔났다 식의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은 절망과 실패에 빠지고요. 또 그런 세상적인 책임과 자유는 금방 스스로 정죄받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버림받은 뼈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점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학습하자. 나중에는 멍에를 메지 않았는데도 주님과 멍에를 맨 것처럼. 죄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한번 얽어놓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얽매인 죄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지런하게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분들에게
예, 40일을 걸으면서 800km를 걸으면서 뭐를 느꼈습니까? 첫 주는 팔이 너무나 아프고 예, 예 발목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너무나 아팠는데 두 주 되니까 발이 안 아프더라고요. 예, 그럽니다. 발이 안 아프고요. 그래서 두 주가 지나니까 발은 자기가 알아서 걷고 눈은 자기가 알아서 보고 입은 자기가 알아서 먹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걸어가는데 발이 자기가 알아서 걸어간대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예, 마음은 자유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마음은 자유하던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요 평생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뭐 얼마나 불행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집을 짓고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권세가 생깁니다. 권세가. 알렉산더는 분명히 힘이 있었죠. 예, 징기스칸도 힘이 있었죠. 시저도 힘이 있었죠. 권세가 있고요. 분명히 어떤 큰 대기업의 등기이사나 아니면 어느 일가이거나 그러면 분명하게 자기가 가진 주식 지분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보장된 것들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 권세 말고 차떼고 포떼고 예 계급장 뛰고 다 뛰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이 절반이었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데도 그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행할 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심령이 자유하게 될 때에 시물어들 때에 그에게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로 헌신하셨습니다. 명예와 평판에서 자유하셨고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축되지 않았고 성과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진 왕적인 권세입니다. 네. 이 권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라이프 스타일을 또 지니셨습니다. 그와 멍에를 메면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도 지치거나 물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식욕에 물리셨습니까?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식욕에 물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물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물리지 않는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 멍에를 메고 그 주님에게 그 복음을, 그 성품을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초대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하는 티켓을 받고 가면 연주회장에서 차별하던가요? 예,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우합니다. 초대장을. 왜 그럴까요? 야, 저 공짜 티켓 받고 오는 사람들 미워 죽겠어. 극장장이나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 초대장을 받고 오는 사람은 초대받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그게 연주회든지 공연이든지 아니면 어떤 큰 축제나 잔치든지 그게 권위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초대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자가 많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초대받았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가 심각한 병이 있어서만은 아니고, 물론 병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종교에 귀의하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테라피를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마음이 늘 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마무리는 다가오는데 결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과 양심의 저주가 무겁습니다. 욥기에 보면 31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욥의 독백입니다. 무거운 짐진자. 에드가 앨런 포우의 소설 중에 The Telltale Heart라는 고발하는 심장, 굉장히 어색한 번역인데요. 뭐 배반의 심장, 뭐 이렇게 번역도 한 것 같고요. 독일어로는 Das verräterische Herz, 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짧은 공포 소설인데요. 나라고 시작되는 화자가 있는데 어떤 한 노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에드가 앨런 포우나 우리 읽는 사람의 자기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내면의 자신이라고 뭐 해석하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를 상징한다, 뭐 그런 에디푸스 컴플렉스적인 그런 이야기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나라는 화자는 그 노인이 점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장애가 된 하얗게 된 눈이 있죠. 예,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증오스러워서 살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인 계획을 짜고 8일째 되던 날 밤에 그 노인을 살해하는 거죠. 그 기분 나쁜 눈에다 명분을 걸고 살해를 합니다. 살해한 후에 노인의 시체를 조각을 내가지고요, 방 밑에다가 묻었습니다. 살해당한 노인이 그때 비명소리를 지르는 얘기를 듣고 이웃집이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3명이 방문합니다. 이 나는 경찰관들에게 아주 천연사석스럽게 얘기하면서 의심을 갖지 않게 하고 자기의 완전 범죄에 대해서 쾌재를 부릅니다. 경찰관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가 불안감에, 불쾌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귓가에 요동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방바닥에 있는 노인의 심장 소리가 크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점점 그 끔찍하게 크게 격렬한 소리가 들리니까 경찰들도 이것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들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의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이죠. 그 불안감이죠. 그는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돌아가려는 경찰을 붙잡고 당신들 이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에 그 크리스찬은 이제 천성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 죄책감을 등에다가 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을 해도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빈무덤에 굴러 들어가기 전까지 그 죄책감은, 그 죄라는 멍에는 떨어지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데 그 방법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 짐이 무겁고 내가 목이 마르고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구나. 내 멍에를 메자 네가 처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그리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자. 행복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자.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배우자. 참된 눈물과 슬픔을 알고 배우자. 천국에서 섬기는 법과 잔치하는 법을 배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자. 축복하고 사랑하는 천국 시민의 마음을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멍에를 씌워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 노동을 하면 그 딸을 주겠다는 라반의 이야기에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가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나 애통합니다. 어떻게 사랑한 주님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게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다가도 깨서도 생각하는데 그 주님과의 동행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나 애통합니다. 죄가 주는 다시 분열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다시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가서 엎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세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가 결산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설 수 있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시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에 쉼을 얻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얽매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과에 시달리고 그래서 도피의 중독에 내가 빠져있고 그리고 원망하고 전가하는 삶에 하나님 내가 목이 마르고 지쳤습니다. 나 주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싶습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쉼을 주십시오. 그러길 원한 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무료 초대입니다. 여러분, 무료 초대예요. 주님 앞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서명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십시다. 은혜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